자, 40년 넘게 수족관에 갇혀서 살아온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. 아이고. 화면 보시죠. 자, 지금 스스로 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범고래 한 마리가 보입니다.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수족관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. 아이고. 범고래 이름은 키스카였습니다. 이 모습은 2년 전 포착된 자해 행동입니다. 저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이상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키스카는 1979년 아이슬란드에서 포획돼서 무려 44년이나 수족관에 있었는데요. 포획 당시에 한 살에 불과했으니까 바다에서 살던 1년 빼고는 평생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새끼도 5섯이나 낳았지만 모두 다 먼저 죽었고요. 아이고. 친구들 역시 또 다 먼저 가면서 다른 스스로 옮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너무 마음 아픕니다.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이 마음 아픈 소식을 좀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키스카가 결국 수족관에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.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에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감염병까지 앓았다는데요. 결국 바다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. 아까 일생 중에 바다에서 겨우 1년밖에 못 살아봤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풀어줄 수는 없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안 그래도 2년 전에 키스카의 이 자해 행동을 담은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자연 방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바람으로만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. 고래 보호단체 WDC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해양공원에 키스카처럼 갇혀있는 범고래가 최소 55마리는 된다고 합니다. 부디 제2의 키스카가 나온 일 제발 이제 그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